2019년 12월 1일 밤 11시 30분 유명 영화감독 최승배가 스튜디오 촬영장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화려한 조명 아래 처참한 모습. 그는 그렇게 자신의 작품 속 마지막 배우가 되었다. 그리고 드러나는 타살의 증거들. 용의자들 중 한 사람은 바로 당신. 모든 용의자들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인은 반드시 이 안에 있다. 불신과 악의로 물든 살인사건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억울함을 주장하느니 다른 이의 약점을 캐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을 테니 예를 들면 살인이라던가. 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어. 서스펙트 게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시나리오 4개로 이루어진 역할 추리 게임 서스펙트 게임은 TV 프로그램 크라임 씬을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시나리오 한 개씩 플레이하여 4개의 시나리오를 모두 몰입하여 플레이하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스포 없이 리뷰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리뷰에서는 스포일러를 포함하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스펙트 게임 소개 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말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소한 정보라도 스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제 리뷰를 보더라도 게임 플레이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서스펙트 게임 플레이 인원은 4명 고정으로 4명이 시나리오마다 각자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 살인사건 현장으로 그 인물이 되어 몰입하여 게임을 시작합니다. 실제 플레이 시간은 2시간으로 나와 있지만 이 시간은 각자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 플레이했을 때 2시간 정도 됩니다. 인물에 대한 정보를 읽고 시작한 시나리오 1에서는 2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그 다음 시나리오부터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미리 다음 시나리오 인물을 선정한 후에 모여서 바로 시작하니까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몰입이 중요한 게임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게임의 재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한 명은 살인사건의 범인인데 단서를 조합하여 추리하여 범인을 찾는 게임입니다. 단서를 발견하는 방법은 시나리오 1의 사건 현장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죠. 이 사건 현장에서 내 말이 이동할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단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크를 하면 이 단서는 이제 나만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단서에 대한 정보를 진실되게 얘기해도 되고 거짓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모두 단서 하나씩 확인한 후에 범인을 찾기 위한 추리가 시작되죠. 이런 식으로 총 12번의 단서를 발견하면 마지막 토의를 하고 범인을 지목하게 됩니다. 내가 찾은 12개의 단서를 어디서 어떤 것을 볼지 플레이어의 선택이고 이 선택에 따라 인물들의 다양한 비밀들과 사연, 사건 현장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현웅님, 그럼 범인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아니더라도 플레이어마다 밝혀지면 안 되는 비밀을 하나씩 갖고 있죠. 마지막에 범인을 지목해 밝혀지더라도 범인이 나머지 3명의 비밀을 알아내면 반대로 범인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비밀을 숨겨야 하고 이런 비밀을 숨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범인으로 몰릴 수 있으니 적당히 숨겨야겠죠. 예를 들어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비밀은 스포 방지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잠입 수사 중인 경찰임을 밝히면 안 됩니다. 당신은 시체의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와 맺은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형식이죠. 비밀뿐만 아니라 인물의 정보를 살펴보면 끝에 빨간 글씨로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어떤 단서가 발견되더라도 항상 부인해야 한다는 특수규칙이 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범인을 추리하기 어려워지죠. 반대로 범인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서 말을 못한다는 느낌으로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때마다 어떤 내용이 숨겨 있을지 그 단서를 거짓말로 말해줄지 진실로 말해줄지 고민해야 되는데 또 너무 의심스러우면 게임 시작 시 할당된 발견 토큰을 사용하여 단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범인을 찾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승리, 범인을 찾아도 비밀을 들키면 범인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비밀은 생각보다 알기 어렵습니다. 작정하고 숨기면 웬만해선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범인은 최대한 들키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게임 진행 방법을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조사하세요. 그리고 단서 하나를 고릅니다. 증언하세요. 가져온 단서를 통해 누군가를 추궁합니다. 토론하세요. 자유롭게 질문과 추궁을 하면서 정보를 모아가면 되겠습니다. 결정하세요. 마지막 용의자를 지목해서 범인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게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스토리텔링,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이 서스펙트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개발 시간과 테스트 플레이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아주 좋았습니다.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입감 있는 스토리가 좋았습니다. 각 인물마다 사연도 있고 개성도 있고 사건이 완료된 후에 에필로그 형식으로 사건 이후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나리오 4개가 서로 조금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치밀한 트릭과 반전. 반전은 게임하는 내내 단서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범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전의 반전이 계속되고 개인적으로 발견한 단서로 다른 플레이어들을 추궁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당황하는 표정, 떨리는 목소리. 저도 추궁을 당할 때는 정말 긴장되어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웅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블러핑 좋아하시잖아요. 평소 블러핑 게임을 좋아하지만 아 너무 진짜 같네. 평소 블러핑 게임을 제가 좋아하지만 서스펙트 게임은 몰입해서 내가 그 역할이 되어서 플레이가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4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두 번 범인이 걸렸는데 진짜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블러핑 게임이라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증언해야 하는 범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트워크. 살인사건 현장과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표현 덕분에 몰입이 좋았습니다. 카드 속 일러스트의 퀄리티도 매우 좋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발견해야 하는 단서들도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표현할수록 게임의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비록 테이블 위에서 카드를 통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추리하지만 아트워크는 실제로 그 현장에 있도록 느껴지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시스템. 소개한 대로 게임 규칙 배우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추리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리고 사건이 진행될수록 이벤트를 통해 플레이어들의 선택에 따라 사건 현장이 변합니다. 주로 스티커로 사건 현장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참 좋았습니다. 게임 끝났을 때 다른 선택을 하면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았는데 아 이런 단서가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그만큼 플레이어의 선택이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일회성 보드게임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플레이하면 범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다시 플레이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한번 플레이의 경험을 최고로 즐기기 위해 필요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몰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일회성 게임이고 한번 하면 다시 못하는 게임이라서 역할이 주어지면 최대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플레이를 하자고 이렇게 말했더니 플레이할 때 역할 속 이름으로 서로 부르고 말투, 손짓, 행동까지 약간 따라하면서 몰입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규칙 준수. 인물 정보를 살펴보면 말하면 안 되는 요소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숨겨야 합니다. 처음부터 나 비밀 이거고 범인 아니기 때문에 나로 몰아가지 마 하고 시작하지 마세요. 마지막 투표로 내가 범인으로 몰릴 것 같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처음부터 오픈하는 것은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카페보다는 집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플레이할 때 장점은 아무래도 더 집중할 수 있고 BGM을 원하는 음악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인사건 추리하면서 듣는 긴장감이 있는 BGM을 깔아놓고 플레이한다면 더욱 재밌겠죠. 카페에서도 집중해서 플레이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뭐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느 정도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들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블러핑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 긴장감 있는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과 플레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착하신 분들, 너무 순수하신 분들, 얼굴에 나는 범인이요 라고 쓰여있는 분들과 하면 2시간 동안 해야 할 추리를 단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현웅님, 저는 너무 순수해서 블러핑 게임하면 티가 나는데 어떡하죠? 아이고, 그래도 이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최대한 노력은 해보세요. 자, 긴장하지 말자, 티내지 말자. 나는 범인이지만 지금부터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체면을 걸어보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물어뜯고 증언할 때 한 스푼씩 멘트를 얹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새 나도 블러핑 고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게임할 때 팁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결국 나머지 팁들은 첫 번째 팁을 위한 부가 설명이었습니다. 네, 몰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대한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게임의 매력을 말하면서 장점 위주로 말해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 있을 텐데 이 게임의 아쉬운 점을 좀 말해보도록 하죠. 솔직히 아쉬운 점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쉽다기보다 이 게임을 해보고 재미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지에 대한 이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서스펙트 게임은 플레이어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저는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몰입과
추리를 즐겁게 즐겼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즉,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을 탄다는 것이죠. 역할 추리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현웅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하면 좋을까요? 자그마한 팁을 드리자면 이 게임 하기 전에 크라임씬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고 싶진 않은지 물어보고요.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두 편이라도 보고 게임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할 추리 게임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요. 또 혹시나 방탈출 게임 같은 단서와 단서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고 문제를 풀고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으로 생각하셨다면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방탈출 게임이 아니라 단서를 찾았으면 그 단서로 상상력을 펼쳐가며 다른 플레이어들을 추궁하는 게임입니다. 따라서 머리 쓰는 게임 하고 싶다면 언락이나 엑시트 시리즈를 플레이하는 것이 좋고 이 게임은 오히려 역할에 몰입하여 블러핑하는 게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스펙트 게임에서 같이 플레이한 사람들이 뽑은 최고의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지존태미님과 준바님은 네 번째 시나리오를 뽑았습니다. 시나리오 3개를 해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리하여 재밌었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 인물들의 관계가 스토리적으로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닉네임 답방님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뽑았습니다. 서스펙트 게임이 뭔지 모르고 왔다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하면서 받은 신선한 충격 때문에 그 느낌이 오래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몰입하면서 즐거웠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뽑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범인으로 선정되었는데 두 시나리오 모두 들키지 않았지만 첫 번째에서는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했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플레이했기 때문에 범인으로서 가장 즐겁게 플레이해서 세 번째 시나리오를 뽑았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이 안에 있다. 서스펙트 게임 아직도 플레이해보지 않으셨나요?